모델로 가보시면 여기 업로드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연도와 월과 일도 만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파일로 가면 이미지 폴더가 있고 연도와 월과 날짜 그 밑에 방금 업로드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OpenShift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iews.py로 가서 주석을 해놨던 이 함수를 살리고요. 그다음에 이 함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OpenShift deface라는 이름으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 검출 소스 코드를 여기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소스 코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미지 파일 경로를 받아와서 이미지를 엽니다. 열었는데 이미지 리드가 잘못되면 else로 빠져나와서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가 잘 읽어졌으면 이미지 크기를 한번 출력하게 해놨네요. 그리고 하루 캐스케이드 학습 결과인 XML 파일, 얼굴과 눈에 대한 것을 읽어와서, 그리고 얼굴 검출 이미지는 흑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레이로 컨버트를 해줬고요. 에이다부스트 캐스케이드 알고리즘으로 얼굴을 검출을 하고 그 결과를 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검출 결과를 그린 그 내용을 다시 원래 있던 파일에 덮어쓰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서버를 런 시켜서 제대로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났는데요. OpenShift deface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 제가 좀 성급했네요. view에 이 함수를 import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 이 함수를 import 해줬고요. 그다음 제가 또 빠뜨린 게 있네요. 이 XML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경로는 base URL인데요. 이 경로가 여기 미디어입니다. 여기 GitHub으로 가시면 얼굴 검출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고요. 네, 이제 복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서버를 런 시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face, upload. 네, 이렇게 해서 얼굴 검출 소스 코드가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